안녕하세요. 벌트엔제이의 스타거 복사장 이주영입니다. 오늘은 정말 희귀 거북이라고 불릴 만한 사이티스 1급, 1급 거북이를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어떻게 1급 거북이를 분양하냐? 물론 당연히 합법이니까 가능하겠죠. 어떤 거북일지 아실까요? 자, 범어 별거북이라고 불립니다. 범어 별거북은 일반 별거북이랑 비슷하게 생긴 것 같은데 종이 달라요. 스리랑카 별거북, 인도 별거북은 일단 인도 별거북은 인도 파키스탄이랑 스리랑카 지역 그쪽에서 사는 별거북이고요. 그 종을 구별하는 법이 있긴 한데 구별이 굉장히 어려워요. 보통 성체 사이즈가 돼야지 크기로 구별해야지 확실하고요. 그거 외에는 구별 방법이 거의 없다고 그래요. 그럼 범화 별거북은 어떻게 구별하냐? 딱 보기만 해도 다릅니다. 근데 국내에서 1급 개체를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서 번식을 하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요번에 번식을 많이 하셔가지고 저희가 정식으로 발트엔제이에서 분양을 하게 됐습니다. 자, 제가 스타거북 사장이잖아요. 제가 안 키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두 마리 데리고 왔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키우는 애들을 먼저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저희가 이제 이 영상이 나감과 동시에 분양을 시작을 할 거예요. 수량은 3마리밖에 없어요, 이제. 왜냐면 제가 두 마리 데려가서. 그래서 아쉽지만 3마리인데 앞으로도 계속 나올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요번에 입양을 못 하시더라도 다음번에 입양할 수 있도록 앞으로 발트엔제이에서 계속해서 분양을 하기로 해서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범화 별거북은 미얀마 지역에서 사는 애들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좀 있으면 보여드릴 거지만 완전하게 달라요. 일단은 아시죠? 스파티드 터틀 번식하는 곳인데요. 한번 보여드리고, 여기는 제가 예전에 직접 번식한 인도 별거북. 지금 내자사육장에 한 마리씩 넓게 키우고 있는데요. 얘는 그래도 많이 컸어요. 이쁘게 자라고 있죠? 자, 옷감은 이렇게 화려합니다. 인도 별거북이 크면 얘처럼 이렇게 예쁘게 자라요. 얘는, 근데 제가 봐도 얘는 좀 많이 이쁜 편이고요. 이제 기다리시는 범화 별거북 지금 온역하고 있었는데 보여드릴게요. 정말 조그만 애기죠. 자, 범화 별거북 특징이 어떤 거죠? 모든 선이 다 이어져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하나도 빠짐없이 이어져 있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얘네의 특이한 점은 복값이 달라요. 범화 별거북은 복값이 방사거북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지금 새끼라서 별로 티가 안 나는데 이런 식으로 막 무늬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검은색 무늬가 이렇게 굵직하게 있어요. 자, 그리고 무늬 다 이어져 있고, 요런 일반 별거북 같은 경우에 여기 이렇게 잔무늬들이 있잖아요. 요런 거. 그리고 당연히 이어져 있지 않죠. 이렇게 이어져 있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범화 별거북은 모든 게다 이어져 있고 잔무늬가 없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자라죠. 이 녀석은 태어난 지 이제 거의 한 달이 돼가는 아이인데요. 벌써 난황이 다 흡수되고 자국도 아물고 있어요. 그리고 먹이 반응도 엄청나고요. 범화 별거북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일단은 인도 별거북은 좀 약하다고 알려져 있죠. 근데 범화 별거북은 엄청 강합니다. 그리고 활동성이
제가 본 육지 거북이 중에서 가장 활발한 것 같아요. 사육장에 들어가면 쉬지 않고 계속 돌아다녀요. 이렇게 조그만 애들이. 물론 성체들은 완전 사육장 긁고 난리가 나겠죠. 이렇게 얘네들은 성체 사이즈가 스리랑카 별거북이랑 좀 비슷해요. 인도 별거북보다는 조금 더 커지는데 집에서 키우기에는 문제 없는 사이즈예요. 거의 이제 번식하기에는 딱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얘네가 한 쌍이길 엄청 기대하고 있는데요. 자, 온도는 암컷이 나올 수도 있고 수컷이 나올 수 있는 애매한 온도에서 부화가 된 애들이라서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인도 별거북처럼 약해가지고 좀 불안해 하시는 분들도 이거는 버마 별거북은 처음 키우시는 분들도 쉽게 도전할 수 있을 만큼 강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단지 가격이 어마어마하다는 점. 어쩔 수 없죠. 뭐 사이테스 1급이 됐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국내에서 또한 싸게 분양을 하는 분은 안 계시겠죠. 당연히. 네. 나중에 이거 데려가셔서 여러분들이 번식을 하셔서 저희한테 싸게 넘겨주시면은 그때는 싸질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도 국내에서 이렇게 버마 별거북을 합법으로 키울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자, 이게 보이시나요? 이제 인공증식돼서 나온 환경청에서 나온 서류인데요. 보시면 1급 1급에 체크되어 있고 버마 별거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용도는 상업용, 따라서 개인한테 분양을 할 수 있고 키우시다가도 또 다른 분께 양도할 수 있는 그런 합법적인 개체이기 때문에 궁금하신 점은 발표인제이로 문의 주세요. 제가 앞으로 얘네들은 키우면서 어떻게 크는지 가끔씩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발토인제이의 스타거북 사장이었고요. 제가 다음에 더 재밌는 비디오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